소년들의 칭찬을 받으며 보양식의 신앙 강자로 떠오른 녹두오리찜. 그 시작은 홀서빙을 담당하는 남편과 요리를 담당하는 아내. 이 두 부부가 시골로 귀촌을 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녹두오리찜은 어떻게 네.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본래 요리를 하던 사람은 아닌데요. 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시골을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 먹는 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작곡을 여러 가지 넣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길래 아,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 연구에서 만드는 게 이 녹두오리찜입니다. 오. 요리의 요자도 몰랐던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 처음 요리를 시작하면서 매일 밤낮으로 레시피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하네요. 열심히 하셨네요.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네요. 아, 그럼요. 전 피와 땀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피땀 눈물. 나 피땀 눈물. 나 몰래 수없이 흘렸던 피와 땀. 눈물의 결과로 빛을 보게 된 녹두오리찜. 세계적 요리입니다. 네. 녹두오리찜의 주재료인 오리는 신선함을 위해 매일 오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커요. 준비된 오리는 먼저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색깔이요? 육수인가요? 이거 뭐예요? 이게요? 이거 한약재 물이에요. 한약재 물이요? 네. 오리에 이게 들어가면은 오리의 잡내를 없애주고 또 그 우리의 깊은 맛을 업시켜주는 그런 물입니다. 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해동피와 엄나무 가시, 마가모, 우가피 이렇게 네 종류를 넣어가지고 양을 조절해서 끓여주면 돼요. 요리와 어울리는 맛 궁합을 위해 까다롭게 선별한 네 가지 약재를 진하게 우려내면 사장님표 비법 물이 되는데요. 몸이 좋아지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뭐예요? 양손 많아요, 많아. 무겁게 뭔가를 들고 오는데 와, 가짓수가 엄청 많네요.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 오리에 들어가는 작곡하고 씨앗 15가지예요. 15가지 되신다고요? 네네네. 뭐가 들어가요? 녹두, 귀리, 수수, 땅콩, 서리태, 붉은팥, 해바라기 씨, 철기장, 흑철미, 담, 대추, 아몬드, 호박 씨, 마늘, 인삼 이렇게 15가지가 들어갑니다. 아, 건강해졌어요. 조미료 대신 잡곡, 씨앗 등 15가지의 재료로 맛을 내는 것이 녹두 오리찜의 가장 큰 특징. 그중에 으뜸은 녹두군요. 오리와 궁합이 가장 좋은 녹두부터 잡곡, 씨앗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장님은 재료를 하나씩 넣어보고 지금의 맛을 찾게 됐는데요. 모든 재료를 넣고 50분간 익히면 끝! 50분이요? 그런데 갑자기 냄새를 맡는데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리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큼 익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어우러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냄새를 아는 거예요? 냄새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요? 신기해라. 15년의 노하우가 쌓여 이제는 감으로도 착착. 오리가 얼마나 익었는지 쉽게 판별해낼 수 있답니다. 오. 가장 맛있는 냄새의 정도는 사장님만 아는 1급 비밀. 알맞은 타이밍에 개봉하는 녹두오리찜. 정말 먹음직스럽죠. 네. 그리고 15가지 재료로 맛을 낸 녹두죽을 올려줘야죠. 최고. 아, 이거군요. 이게 궁금해요.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 올리면은 그 고기를 죽에 감싸가지고 끝까지 따뜻하게 부드럽게 고소하게 쫄깃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냥 맛없어 보였는데. 녹두죽이 오리 고기를 끝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한 신의 한 수였군요. 이제 다르죠. 너무 달라요. 먹고 싶어요. 우와, 오리 떠나왔구만. 감사합니다. 갓 나온 따끈따끈한 녹두 오리찜의 자태를 마주하면 폭풍 흡입은 기본이랍니다. 지금 그게 다 먹어야 되시죠. 맛있네. 다 먹겠네. 그럼요, 그럼요. 다 드셔야 됩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오리고기의
영양 가득한 재료들이 뭉쳤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야. 일단 한번 맛보면 엄지척! 꿀이라서 약간 느끼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면서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어요. 맛이 좀 오묘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가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까다로운데 먹고 가면 편안해요. 소화가. 우리 이거 다 먹었는데도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 담백하고 고소한 오리고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치와 함께 곁들이면 꿀맛. 이거죠. 이거네요. 네. 반찬과 녹두 오리찜을 함께 먹으면 숟가락을 한시도 손에서 뗄 수 없게 된다고요. 오, 얼마나 맛있을까요? 바삭바삭. 그렇게 녹두 오리찜 한 그릇 클리어. 완전 깨끗하게 드셨네요. 어디 갔어요? 맛있어서 아주 아무것도 나게 깨끗해요. 이 말 다 맞고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입에서 먹는 반찬 같아요. 신뢰가 가는 음식. 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반찬 같아요. 녹두 오리찜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주연을 빚는 조연들. 오리찜과 찰떡 궁합 밑반찬인데요. 질수야 돼요. 상큼하게. 개운하게. 이 밑반찬에도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다고요? 소리 내려가지고 다 유사마시켰어요. 다 키우시는 거예요? 예. 이걸 다요? 밑반찬은 이 텃밭의 채소들로만 만들고 있답니다. 그러네요. 직접 키운 채소만 사용하는 것이 철칙이래요. 여기는 돌산갓 씨 뿌렸고요. 또 이쪽에는 여기는 알타리 무예요. 씨 뿌려가지고 어우 알타리 활자가 됐네. 이렇게 우와. 자랐네.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알타리 밭이고. 근데 다 이렇게 직접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직접 키우고 내가 먹는 것 같이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저 드리는 거니까 아주 좋아하세요. 이렇게 직접 키운 채소로 반찬까지 만들 정도로 음식에 들어가는 정성이 정말 보통이 아닌데요. 대단하시다. 이걸로 이제 밑반찬 만드시는 거예요? 네. 와. 알타리 김치. 와, 와. 맛있겠네요. 에서 수확한 채소는 곧장 주방으로 옮겨 손질하는데요. 반찬을 만들 때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이야, 사랑이 그냥. 사랑이 손 많이 하셨나 봐요. 너 아니면 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할 바에는 그냥 부지런히 해는 거지. 와. 무서웠네. 무서워요? 배추를 깨끗이 씻고 양념옷을 입혀주고 버무리면 배추 겉절이 완성! 다음은 우엉을 준비하는데요. 자른 우엉에 간장옷을 입혀 푹 졸여내면 우엉 조림이 됩니다. 와, 이거 좋아요. 이거, 이거. 향긋한 부추는 잘게 썰어 고춧가루, 각종 채소와 함께 버무리면 부추 김치 완성! 아, 이것도 좋죠. 건강에도 좋죠. 완성된 반찬들은 예쁘게 담아 손님상으로 곧바로 직행. 정성이 대단하네. 사장님표 밑반찬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자연밥상. 영양 만점 녹두 오리찜과 15년 내공 손맛으로 맛을 낸 밑반찬을 함께 먹으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어때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네. 이 음식 하나면 추위도 거뜬하겠어요. 뭔 음식이 있다니요? 네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입이 즐거워질 시간. 우와, 맛있겠다. 새콤달콤한 부추부터 김치, 깍두기 등 취향대로 골라드세요. 그러네요, 식감따라. 먹고 또 먹고 자꾸 먹게 된다고요. 아니요, 반찬 너무 다 맛있다. 오이지 더 달라고 그랬지? 오이지 이거 좀 더 달라고. 세 번째야? 세 번째요. 세 번째요. 오, 그게 딱 좋아. 많이 드세요. 반찬을 리필은 기본. 네. 반찬은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김치도 맛있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저도 맛있고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먹던 중 제일 맛있어. 뭐 하나 남길 게 없어. 다 가지 먹고 다 맛있어. 또 한 번 빙그릇 인증. 맛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 글쎄 말이야. 이렇게 잡수실 거면 참 아유 제가 뿌듯해요. 이 맛에 제가 열심히 하는 맛입니다. 네.
요즘같이 추운 날 더욱 간절한 화제 보양식 녹두 오리찜이었습니다.